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한레슬링협회 그리고 아시아레슬링회장을 역임했던 김창규입니다. 국민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내가 가서 스포츠과학 연구소도 만들었죠. 그래서 왜 만들었냐? 거기를 전 기자재 이런 거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 국민대 가서 스포츠과학 연구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모든 스포츠 기자재 같다. 과학에 필요한 기자재 같다. 구별해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포츠과학 연구소를 다 만든 거. 그 당시 전 88 올림픽 이후에 체육 또는 스포츠도 산업화해야 된다. 비즈니스 관계가 돼야 된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산업대학을 다 만들었다고요. 그래서 참 일에 위해 나올 때 좋은 강사들 모시고 또 그 당시에 이 경영 스포츠 경영 마케팅 이것을 갖다 봤는데 체육과 교수들은 그 마케팅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경제학학교에서 경영학교가 다 모셔가지고 스포츠하고 인접시켜가지고 강의하게끔 그래서 스포츠 산업대학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또 그걸 모방으로 해서 지방에서도 한두 대학은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대학까지 그렇게 창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했죠.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아주 좋아했죠. 하고 우리가 한 번 또 새로운 대학을 딱 만들고 대학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첫 해, 둘째는 입학률도 셌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겠죠.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이제 유치한 이후에 각 협회를 전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때 82년도인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이제 삼성의 이건희 그 당시 부회장인데 이 양반이 전 레슬링협회를 갖다 회장으로 취임하겠죠. 그때 나도 협회 이사로 국제 이사로서 선임 돼가지고 그때부터 레슬링의 올림픽을 준비한 이런 활동을 갖다 시작하게 된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이사를 하면은 그다음에 영어도 좀 소통도 되고 이런 분이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 삼성서 보다 보니까 레슬링을 했던 사람이고 또 유학도 갔다 오니까 국제 관계가 아무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갖다 선임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전 국제적으로 일단 편지도 내고 해가지고 전지도 가고 시작을 갖다 처음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지났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폴란드라는 곳은 공산국가하고 우리나라의 국기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레코로만 세계 선수권 때 거기서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걱정이 많죠. 제일 적합한 것이 아무튼 우선 소통 영어 외국 소통이 돼야 되고 또 레슬링에 대해 좀 아는 사람 이 사람 구하던 참에 나를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단장으로 그래서 참관하다 보니까는 자 어느 사람이 좋아서 한국의 대표로 왔느냐 그렇다 보니까 조그만 인포메이션 책자를 줘요. 보니까는 거기에 스웨덴에서 국제 시합하는 인포메이션이에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보니까는 국제 시합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. 한국 와서
염산하는 그 장창선 덤무라고 있다. 우리나라에 메달이 아주 많이 딴 분. 이분의 저 장전무, 저 전무한테 접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? 응?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참가를 해야 된다. 응?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시합에 나가는 걸 이렇게 결정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수련에서 하는 그 당시에 9월 달에 갔다 와서 그해 그 다음에 2월 달에 스웨덴에서 메라컵 국제 대회가 있었다고 거기에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또 이제는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 폴란드에서 그런 그 인포메이션 얻어가지고 한국협회 알려서 한국협회가 이제 이런 국제시합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국제시합을 다 많이 다녔습니다.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아시아연맹의 총회 갔다는데 총회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총회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연맹 회장은 일본 사람입니다. 일본 사람.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연맹에 전혀 관계 없던 단 한국의 주최 한국에서 하고 한국의 국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준비 관계가 더 많이 했죠.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내가 부회장인데 사무총장을 나한테 맡기더라고. 그 왜 일본이 그 하는데 왜 응? 그 나한테 그 하냐.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국제 관계가 별로 뭐 이런 얘기를 아마 그 내가 알기로는 회장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. 옆에 하고. 응? 그래서 내가 전 그 사무총장을 맡게 됐죠. 겸해서. 그러다가 전 이 양반이 1년 남겨두고 89년도인가 이때 돌아가셨다고. 그러니까 세 명에서는 어떡합니까? 회장이 그러니까 당장도 볼 수도 그러니까 부회장이 사무총이 나도록 임시 저 다음 총회까지 내가 회장을 해라. 그러니까 세 명에서 통보가지고 내가 회장 직무대리를 갖다 했다고. 그러다가 전 그 저 다음에 모임이 어디 가면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고. 그때까지는 그 내가 회장 직무대리인데 아시아 그 게임일 때 그때 총회 갔다 하거든. 그때 전 이 총회 갔다 할 때 내가 이제 입후보를 했다고. 그 당시에 그 좋아 우리나라 모레 세계 회장도 날 그거 했지만은. 1990년도 이때 초기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났죠. 그때 싸웠다고.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데 그 이라크 사람들, 이라크에 있는 쪽이든 시리아 뭐 이쪽이 전부 다 이라크 쪽인데 이 사람들이 이란을 찍을입니까 안 찍을까 안 찍는다고.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표가 나한테 온 거라고. 그렇게 내가 14대 3가 뭐 이러고 그냥 압도적으로 회장이 당 됐죠.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회장 유임하고 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내가 장기 집권했습니다. 내가 사실은 그 연맹 회장은 금년도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난 솔직히 해서 한번 뭐 커피 한 잔 안 샀다고. 물론 경제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유지해 왔느냐. 양심적으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했다고. 내가 도와주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이렇게 도와주기가 아주 잘못 산 나라지. 동남아 가면 그 영세 못한 많거든. 거기 난 인간으로 가서 도와줬다고. 그래서 아시아연맹 회비는 받았지만 돈이 좀 기금이 있다고. 근데 가서 시합하면 수합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다고.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레슬링도 이제 국제 시합을 갖다 해야 된다. 해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제주도에서 그 선수권 대회를 갖다 했죠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제 대회는 별로 많이 안 했으면 참가만 했지. 응?
제주도는 우선 각국에서 오기도 쉽잖아요. 제주도에 또 오면 서울 이쪽보다는 제주도가 딱 관광지로서 외국 선수들에게 상당히 기억할 만한 이런 그 추억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했고 또 제주도는 아무튼 그 운영 서울보다는 그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서울보다 편이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또 마치 또 비행 국제 그 비행장도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제주도로 했던 것이죠. 첫째는 경기력이 강해야 된다. 좋은 선수 강해야 된다고 그랬으니 그 다음에 경제적인 뒷받침을 했느냐. 예를 들면 삼성 이건 회장님이 그 할 때 벌써 삼성 하면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각국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다고 대한민국을 했어요. 그렇죠? 물론 저 이 양반이 전 또 다른 면에 또 해가지고 IOC 운동도 되겠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. 그래서 바로 전 그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이유가 이 양반이 렛츠기피 회장을 했을 때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거라고. 물론 그전에는 뭐 한두 번 메달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협회가 발전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건 회장님 같은 그런 그 후원자들이 있으면은 발전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선수들입니다. 또는 코치들하고 이 양반이 요즘 그 코치들 어제도 보고 있지만은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질 않는다고. 왜? 그러니까 직장에서 먹을 거 나오지 뭐 다 돈 월급 받지. 그러니까 옛날에는 헝거리 정신. 내가 이걸 안 하면 배고프다 하고 하는 이런 정신도 이렇게 했지. 플러스 아까 좋은 후원회장도 있기 때문에 잘하면 후원도 주고 후원금 주고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안 합니까? 근데 요즘엔 그렇게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. 특히 투기 경기는 정신력이죠. 내가 어떻게 하면 저는 자박이 이기하지 않을 이런 그 정신력이 상당히 약해진 것 같다고. 왜? 자기 안에서 월급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옛날에 고진감래라는 말 있죠.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고 난다면 다음에 좋은 결과가 마찬가지라고. 그래서 우리 후배들 자기 맡으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걸 열심히 한 가운데 뭐 결과가 나옵니다. 그걸 갖다 다시 평가해서 다시 창조라고 재하고 이것이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지 한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결과가 뭔가 분석해 다음에 다 응? 응용하도록 이걸 갖다 원하라고.